이번 시간에는 금은고 금입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임금왕이죠. 구스로구입니다. 불동주가 여기 찍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찍히게 되면 구스로구이 되죠. 임금이 불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이는 것은 구슬, 보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스로 보배 오게 되죠. 자, 금은고 금입니다. 구슬을 오기죠. 구슬 두 개가 이제 방금 부딪히면 금은고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구슬 소리는, 구슬이 부딪히는 소리는 금은고 소리와 유사하다. 이렇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슬옥으로 사용된 겁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임금왕. 네, 이 글체 전체에 이제 금과 같이 합해졌었죠. 부분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 구슬옥이 불동주가 탈락이 됩니다. 불동주가 생략이 됩니다. 자,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구슬옥. 일부분일 때 구슬옥이 임금왕으로서 사용된다는 얘기죠. 임금이, 두 임금이 이제 막 금은고 소리를 낸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구슬옥은 단독으로 쓰여 있을 때는 불동주가 들어가지만 글자의 어떤 일부분으로 사용될 때는 불동주가 생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동주 생략되어 있죠.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임금왕이지만 실제로는 구슬옥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두 개의 구슬을 부딪히게 하니까 무슨 소리 낸다? 금은고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금은고 금 되겠습니다. 임금왕 구슬옥 이제 금이죠. 신금을 울리다.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금슬. 금슬이 좋다라고 하죠. 금슬. 그래서 이 설자는 비파슬. 금은고 설 되겠습니다. 금슬. 금은고금, 비파설 되겠습니다.